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만난 지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올해 수업은 이제 이걸로 마지막이고요. 네. 네, 연말 하루나 새해 하루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1월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자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법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 달에 네 문제씩만 업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네 문제씩만.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되면 몇 개예요? 32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0문제를 마칠 듯이 막 공부하려다가 결국은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그 자리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맨날 그 자리야.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뭐 한다?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가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장짜리 이거 뭐 하라고 그랬죠? 누가 내 것 좀 코팅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네? 아니, 괜찮아요. 자, 이 한 장짜리 잘 보시면, 혹시 없으신 분 있으세요?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한 장짜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자, 그럼 여기, 예, 뒤에 보시면 민법 전 책에 나오죠? 네? 그러면 이 민법전 목차하고 책 목차가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민법 전의 뭐하고 순서하고 뭐하고 기본서 이 순서가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물론 이제 뭘 가지고 노는 거죠, 원래가? 민법전의 1편 제목이 뭐예요? 그냥 보고 대답하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니까. 1편이 뭐다? 총칙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편이 물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편이 채권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편이 친족되어 있고, 그 다음에 5편이 뭐다? 상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할 때 이 물권 채권은 무슨 법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했고, 재산법이고, 그 다음에 이 친족 상속은 이 가족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맨 앞에 이제 뭐가 남아 있어요? 총칙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총칙하고 무슨 법?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기본서는 저 여러분들 목차 보세요. 목차 맨 앞에 가볼까요? 목차, 컨텐츠 나온 데 이렇게 다 보일까요, 여기? 목차 있죠? 네. 그러면 파트 1류는 뭐라고 했습니까? 파트라고 했어요, 파트. 1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라고 돼 있고? 민법 총칙 돼 있고, 그 다음에 파트2는? 파트2는 물권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파트 3은? 네, 파트 3은 계약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법? 계약법. 그럼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요. 네. 차이가 있죠? 네. 1편은 뭐다? 똑같은 거야. 민법 뭐다? 총칙. 네. 맞고. 2편은? 물권. 근데 3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법. 그러면 이제 이거랑 맞춰보면 돼요. 이거랑 맞춰보세요, 이거랑. 3편 채권법 가면, 뭐 가면? 아니, 3편 채권법 가면 시험 범위가 다가 아니고 그 2장 계약 있잖아요. 그게 시험 범위야. 그래서 제목을 뭐로 정했다? 그러니까 3편 채권법 중 뭐다? 계약 관련된 법이다. 그런 얘기.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범위가 아니니까,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갖다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다? 파트 뭐다? 4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네? 민사특별법. 네. 파트사는 뭐다? 파트사는 뭐다? 민사특별법. 특별법. 자, 특별법이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게 일반법이에요. 무슨 법? 일반법, 민법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만든 법은 무슨 법? 그럼 거기 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파트마다 하나씩 밖에 안 나와. 각 법마다 몇 개씩 나온다고요? 하나씩 나오는 걸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법은 뭐야? 지금 당장 거론할 게 아니고 뭐다? 나중에 거론할 파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전 순서하고 기본서 순서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 색깔 들어간 데 있잖아요. 그 색깔을 갖다가 한번 탁 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몇 페이지가 되는 거야 도대체? 네? 이것도 엄청 줄인 거예요. 제가 이거 책을 쓰면서 어떤 책은 막 800페이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왜? 이것저것 막 집어넣으면 책이 뭐야?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500페이지 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순서 봤을 때 총칙 있고 물권 있고 뭐가 있다? 계약법. 근데 제가 계약할 때마다 항상 앞에 뭘 붙이라고 했어요? 채권. 그럼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지 마시고 손가락 세 개를 필요하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를 갖다가 표시한 게 뭐야? 빵이죠. 이거잖아요. 이 갖다가 핏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공법 아니고 뭐다? 사법.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뭐다? 셋. 3단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3편의 가장, 우리 순서는 1, 2, 3이지만, 실제는 뭐 붙어야 된다고요? 이게 3편하고 몇 편이 있다? 2편, 1편이 있으면, 파트마다 키워드가 있단 말이야. 3편은 뭐다? 채권이고, 2편은 뭐다? 물권. 1편은 뭐예요? 총칙. 이제 수없이 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에서 뭐 한다? 무의식 세계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3편 채권의 테마는 우리가 뭘 해서? 매매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등기 왜 했어요?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매매는 소속이 어디예요? 네? 계약이고. 이거는? 소유권. 그 다음에? 물건이죠. 근데 제가 이거는 잘 안 건드립니다. 이 부동산 얘기는 별로 안 하죠. 네. 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아니, 거기 1편 총칙에 4장 물건 시험범이 아니에요. 굳이 시험범위가 아닌데 굳이 그걸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머리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결국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해서 뭐 한다? 과락 면하고 평균 몇 점? 60점. 60점. 거기 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는 가능한 한 말을 안 합니다. 99점은. 아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책 순서는 1, 2, 3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항상 공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게 뭐냐면 먼저 배울 것이 있고, 예? 나중에 뭐 할 것이 있다? 배울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책 순서는 1, 2, 3이니까 형식상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순서가. 근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배울 것이 총칙이거든요. 나중에 배울 것, 여기서부터 뭘 하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부가 모르니까 자꾸 뭐라면 암기를 외우려고 그래. 뭐 한다고요? 이게 암기하면 돼, 안 돼요? 암기한 생각하면 여러분들 민법만 있어요? 뭐도 있어요? 학교로 이제 한 바퀴 도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매일 과목이 바뀌죠? 매일 여기 오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한테 기특하죠? 어디 모임도 있는데 가지 않고 빼먹고 여기에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암기하려면 암기할 게 계속 뭐 할 것이다? 계속 늘어나, 이거. 그러니까 민법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이해. 그러니까
먼저 배울 것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건 암기가 아니고 뭐다 주로 이해 바탕으로 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해 바탕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채권법부터 해서 이렇게 가는데 쭉 가만히 보니까 이 3편하고 1편이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뭐가 됐다고요? 연결. 그럼 우리가 563조 가지고 했던 게 뭐 있었어요? 563조 첫 번째 민법 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약정, 약정이 뭐예요? 아니 민법 500 민법 전에 563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민법 전에는 계약을 갖다가 무슨 계약이 아니고 연습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비전형이 아니고 뭐다 전형 기억하십니다. 그다음에 약정 약정해서 뭐해서요? 약정 약정하면 계약이 뭐한다?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란 말 했을 거예요, 그죠? 뭐한다? 그러면 약정에서 실제로 주고받았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가 아니고 이 말이 가장 어려워요.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서. 그러면 성립한 다음에 각자 각자 뭐가 생겨요?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유효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이쪽이 대금 지급 약정해서 계약이 뭐하고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가 유효죠. 그럼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아니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한쪽은 이거 달라. 대금 달라는 뭐예요?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뭐 달라는 거? 재산권 달라는 뭐가 생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갑의 채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가 되고 이쪽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가 되고 을의 채권은 갑의 뭐가 된다? 채무가 되니까 무가 두 개가 나오니까 무슨 계약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계약이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유효하다는 얘기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효죠. 성립의 반대말은? 지금 그런 말들을 끄집어냅니다. 어디서? 총칙에서. 그럼 보세요. 유효란 말은 갑의 채권, 채무라고 씁니다.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각자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채무 이행을 어렵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내 거 주는 거. 출연, 출연. 그럼 뭐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무상 아니고 뭐다? 그러면 이 네 단계가 머릿속에 딱 정립돼 있어야 돼요. 네 개가. 민법전 있으니까 뭐가 아니고 비전형 아니고 전형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민법전이냐면 거기 3편 채권 보세요. 계약 있죠? 맨의 제목이 뭐예요? 맨의 제목이 뭐냐고. 민법전의 체계죠. 제목이. 그러니까 민법전에 있는 계약이다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다? 전형계약. 그럼 거기 2번부터 몇 번까지? 몇 번까지 있어요? 15번까지 있죠? 총 몇 개일까? 네? 거기 중간에 9-2가 들어가 있어. 그럼 몇 개예요? 15개죠? 그러니까 전형계약은 몇 개예요? 아니 15개예요. 앞에 이제 오타 났을 거예요. 몇 개? 15개예요. 무슨 계약은? 아니 그렇다고 뭐 전형계약이 14개다 15개다 안 나와. 8.15 8.15 해방 있잖아요. 물권 개수는 8개. 그러니까 민법 전에 있는 물권은 몇 개? 8개. 민법 전에 있는 계약은? 15개. 그럼 거기 이름이 전부 다 적혀 있죠?
그럼 무슨 계약? 전형 계약. 무슨 계약? 전형 계약. 그럼 거기 2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계약금이란 말은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거는 계약은? 거기에 없으니까 뭐다? 비전형 계약이다.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나중에 글자 보면 생각이 나고 이해했으면 나중에 아무 생각 없다가 읽어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비전형 계약이죠? 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은 약정 약정이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낙상이죠? 계약금 거는 계약은 무슨 계약일까요? 계약금 거는 계약은 비전형 계약인데 낙성일까요? 요물일까요? 요물. 네, 요물 계약입니다. 왜 그럴까? 낙정이 아니라. 아니, 나중에 털 때 해약금 해제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해제요? 해약금 해제라는 것이 있어. 해약금 해제할 때는 약속한 계약금을 다 주기 전까지는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비교할 거야. 전형 계약의 대표가 뭐고? 매매. 비전형 계약의 대표가 뭐다? 계약금 계약. 전형 계약은,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인데? 낙성인데,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그거 오늘 처음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언제까지 이해하면 돼? 아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대풀이 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린 사람은 과거가 있거나 네? 열심히 했거나 뭔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시험 합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절대 뭐 하지 마시고 안 들린다고 해서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계약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키워드가 여기서 채무를 이해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이해하는 게 뭐예요? 출연, 출연. 됐죠? 그러면 거기 보세요. 그 2장 계약 있죠? 법정 2장 계약 있잖아요. 이거 보고 대답만 하면 돼요. 그냥 앞에가 없어요. 그럼 총칙 들어가면 대괄호 해가지고 A, B, C가 있죠? A가 뭐예요? 아니,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이 안에. 글자 작잖아요. 첫 번째가 계약의 뭐예요? 이거 나왔네 여기. 계약의 뭐다? 계약이 언제 성립했냐 말이야 그게. 두 번째는? 이거 효력. 계약의 유효라는 거는 뭐야? 계약이 뭐다? 효력 있죠? 효력 있다는 말은 결국 뭐란 얘기일까? 유효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계약의 효력은 뭐죠? 바로 그게 유효하다는 얘기야. 뭐하다? 유효하다. 유효한 겁니다. 뭐하다고 이게? 유효한 거야. 그걸 쓰고 싶어도 못 쓰죠. 코팅돼가지고.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 이유가. 대답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효력이 있으면 각자 글자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뭘까? 채무 뭐다? 여기 불이행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단어? 그러면 효력이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뭐다? 채무 불이행이야.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는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데 맨날 지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그랬지. 제가 선생님 뭐라고 그러죠? 너 집도 가까운 놈이 맨날 지각하느냐? 앞으로 뭐 하지 말아라. 지각하지 마라. 이렇게 한번 경고 날려 안 날려? 날려요. 날리죠? 네. 지각하는 학생은 뭐라고 그래요? 이행. 지각한다. 지체라고 한다고. 뭐 한다고? 지체. 아예 학교를 안 나와. 그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구제불능. 구제 뭐라고 해요? 그럼 뭐 이행. 불능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은 뭐 했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유효했을 때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나 불능은 어디 안에 있는 용어예요? 아니, 채무 불이행 속에 들어간 하위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계급이 있어 없어? 강아지를 키우면요, 뭘 키우면? 이 강아지가 그 식구들의 서열을 매겨요. 설이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떡한다? 난리도 아니야. 설 낮은 곳은 어떻게 돼요? 쳐다보지도 않아. 강아지 그래, 강아지가. 다 생각이 있다니까. 그러면 채무 불이행하고 지체하고 불능이 있으면 어느 게 계급이 높은 거야? 채무 불이행이 높은 거예요, 이게. 이 불이행 안에 두 개 있단 말이야. 지각하는 놈하고 뭐야, 아예? 불능. 지체가 뭐가 있다? 불능. 지체는 한번 뭐야? 경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뭐는? 경고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갖고 와. 그럼 계약을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법정 뭐다? 해지. 그 다음에 재 속에 원상 회복이 들어가요. 이 재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그럼 무슨 매상? 이게 책에 가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래서 효력이 있는데 안 갖고 오면 계약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계약의 뭐다? 해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계약법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약법 총칙은 계약은 뭐하나? 약정 뭐해서? 성립해서 그 다음에 효력이 생겼죠. 유효하다는 얘기죠.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가 몇 개야 지금? 두 개니까 쌍무계약의 특질이 나와. 무슨 계약? 쌍무계약의 특질이. 그럼 쌍무계약의 특질이 뭐가 아니면 네가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 못해. 예? 그렇지. 동시 이행하자. 뭐 하자? 동시 이행하자라는 항변권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싸울 때 왜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죠? 서로 머리를 깍, 묻은 것은 뭐라 그러죠? 놔. 못 놔. 네가 먼저 놔. 그럼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 둘, 셋, 같이 놀아 그러잖아. 예? 그런 관계 있단 말이야. 동시 이행하자. 또. 쌍무계약 체결로 낙내로 화재가 나면, 뭐로 나면? 화재가 나면. 매도인의 채무도 면제받고, 매수인의 채무도 뭐 한다? 면제받을 수밖에 없죠. 쌍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공부할 거란 얘기야, 계약 효력에서. 그럼 계약 효력은 계약이 뭐 할 때? 유효할 때는 얘기고. 그러면 채무 서로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못했을 때 나오는 얘기가 뭐다? 계약이 뭐예요? 해제. 그럼 순서가 나와 있죠. 계약이 뭐 있어요? 해제하고 뭐 있어요? 그럼 계약법 총칙 외울 필요도 없잖아. 약정 성립해서 서로 효력이 생겨서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그때 끝내는 용어가 뭐다? 해제입니다. 그러면 그 채권법에 있는 이야기가 이걸 이제 총칙에서 받아서 뭐하고 뭐를 받아서 이걸 총칙에 받아가지고 말을 만들어냅니다. 뭐라고? 불성립. 반대는 뭐다? 성립. 그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효력이 없다가 뭐죠? 무효죠. 효력이 있다가 뭐죠? 유효죠. 여기서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총칙에서. 해놓고서 여기다가 뭐다? 성립이란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뭐라 쓴다 그다? 무슨 요건? 성립 요건 말을 만들어 내놓고 그 다음에 무효 유효는 뭐예요? 효력 있다 없다니까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을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무효하고 뭐다? 유효 딱 두 가지만 쓰면 좋은데 세상 이렇게 딱 있다 없다 딱 두가 나눠지는 게 아니죠.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있죠. 자, 여러분들의 합격은 확정 불확정? 불확정.
합격은 확정, 불확정? 확정. 아, 지금 불안하더라도 입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확정. 중개할 때 자기들 몰라. 근데 중개업자가 불안하게 얘기를 하면 중개될 것도 안 됩니다. 중개는 자신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속은 불안하더라도 겉은 뭐 해야 돼요? 포커페이스. 자신 있게 뭐 해야 된다? 해야 돼. 아셨어요? 낸 합격은 확정, 불확정? 확정. 확정이에요. 예? 그러면 불확정인 것이 있고 뭐가 있다? 또 불확정, 확정. 그러니까 1번이 뭐다? 도대체 뭘 공부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불확정 뭐다? 무효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무효가 있고? 확정 무효가 있고 세 번째는? 불확정 유효가 있고 네 번째는 뭐다? 확정 유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 해제란 얘기는 뭐, 무슨 얘기요? 해제. 자, 이 네 가지로 놓고 본다면 어디서 나오는 요구일까요? 그걸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칙이 거기 1편 다시 프린트 보세요. 1편 총칙 5장 법률행위 있죠. 별거 없어요. 큰 거 제가 뭐 설명하는지 그냥 이유만 알면 돼. 그 5장 법률행위에서 1, 2, 3, 4, 4번 가시면 뭐하고 뭐가 나와요? 무효란 말 있죠. 취소란 말 있죠. 근데 무슨 말이 없어요? 유효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유효란 말은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무효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고, 보통 무효라고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 유효를 얘기하면 보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칙에서는 뭐가 없어요, 지금? 유효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효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무효 취소를 공부하면 공부가 엇박자 나는 거예요. 먼저 정상적인 코스 뭐를 기억해야 돼요? 유효의 길을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효는 어디 있어요? 유효는 어디 있을까요? 글자는 안 보이죠? 3편. 아니, 보세요. 아까 채권 2장 계약 거기 총칙 들어가면 A, B, C 있었다고 그랬잖아. A가 계약이 뭐해서? 성립해서 B가 있잖아. 계약이 뭐야? 효력. 그게 바로 유효란 얘기야. 그게 4번이란 얘기야. 그게 안 써지죠? 쓰지 말라고. 그리고 아, 거기다 붙였다 뗐다 붙여 뗐다는 얘기야. 쓰면 그 다음부터 안 봐.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고 봐, 안 봐? 잘? 안 봐. 제일 해석한 사람이 뭐야? 열심히 노트 정리 열심히 해가지고 뭐야? 옆 사람 빌려달래.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줬더니 가서 그분은 그거 가지고 뭐야? 활용하는데 나는 그 노트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뭐 만드느라고? 노트 만드는 게 목적이야. 주객 전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효는 어디 있다? 3편 채권 계약 2장 계약에 들어가서 거기 계약에 성립하고 그 다음 뭐야? 효력이 그게 유효야. 유효한데 안 주면 뭐다?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 어디 있을까? 아니 거기 계약 해제 있잖아요. 그 위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거야. 유효하다는 것은 달라는 효력이 있으면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계약의 뭐다? 해제. 아, 그러면 해제는 뭐예요? 성립하고
유효했을 때, 효력이 있을 때, 확정 유효인데,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안 주는 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여기 있는 거죠?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안 줬을 때. 그럼 이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 채권이 있는데, 채무를 이행했을 때, 채무 뭐야? 불이행위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여기. 그죠? 그럼 저거 우리 연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 할 수 있죠? 해봐요. 약정, 약정, 성립, 내려와서 효력이 있다. 그죠? 뭐요? 1, 2, 3, 4. 4번이 뭐죠? 확정 유효. 그게 3편 채권 2장 계약의 거기 두 번째 테마. 효력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이 나오죠.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이행해야 되겠죠.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다? 양손 두가 납니다. 뭐다? 채무, 불쟁 두 가지가 있다. 지각하는 애 누구? 양손 귀잡고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요거 하는 거야. 무슨 법은? 계약법은 3편 채권은 그러면 공부하는 요령이 뭐다? 요거는 먼저 배울 게 뭐다? 뭐를 좀 분류할 줄 아셔야 되고 계약 분류 있죠? 네? 네 가지 단계 있죠? 네 가지. 네 가지가 뭐죠? 전형, 비전형, 낙성, 유물, 편무, 쌍무, 무상, 유상.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있죠? 그럼 효력이 있으면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효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얘기해? 유효죠, 유효. 이게 퍼펙트 뭐죠? 4번이란 말이야. 뭐라고요? 4번. 퍼펙트 유효할 때 이제 안 주면 다 나오는 게 뭐 얘기해? 채무 뭐다? 불이행을 통한 뭐다? 키워드가 바로 뭐다? 해제를 공부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해제는 말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퍼펙트 유효할 때. 그래서 먼저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무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이란 말은 안 쓰죠. 어디서는? 무슨 날 쓰면 안 된다? 채무 불이행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게 나와요. 허가지역이란 말 나와. 무슨 지역? 허가지역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불확정 무효라고 해요. 뭐라고요? 불확정 무효. 그럼 허가 나면 어디로 가고? 확정 무효. 허가 안 나면? 확정 무효.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럼 뭐 받기 전에? 허가 받기 전에 매수인이 약속한 중도금을 안 줘. 뭘 안 준다고요? 허가 받기 전은 불확정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 앞에 가서 약정, 약정, 성립,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채무 해가지고 이걸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채무 불이행은 못 씁니다. 왜? 확정 무효가 아니에요. 효력이 없잖아. 채무 불이행은 반드시 뭐 갖춰와야 된다?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란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주면 화낼 거 화 안 낼 거예요 매도인이. 아니 허가 받기 전 중도금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화낼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화낼 뿐이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난 다음에 허가 난 다음에 안 주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1번과 2번에서는 무슨 단어 쓰지 말아라? 채무불이행 쓰지 말아라. 채불 해제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쓰려면 계약이 뭐가 아니고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일 때만 4번일 때만 쓰는 용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그러니까 유효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3편 채권 그 총칙의 계약의 효력 있잖아요.
거기에 퍼펙트 유효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따져가지고 지금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퍼펙트 유효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몇 번, 몇 번, 몇 번은? 1, 2, 3은? 아니, 1, 2, 3은 총칙에서 거론한다. 보입니까? 보세요. 아니, 거기 1편 총칙 5장 법률에 보면 4번에 무효하고 뭐가 있어? 그럼 그 무효는 보통 어떤 무효? 확정 무효를 얘기해. 그럼 취소는 뭐죠? 제목이? 그럼 제가 적어볼게요. 거기 타이틀이 적혀있어요. 제 5장에서 무슨 단어가 있고요? 법률? 행위가 있고 쭉 가다가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이 뭐였어요? 총칙이란 말 나오죠? 예? 또 뭐가 나오죠? 의, 사, 표시가 나오죠? 세 번째가 뭐가 나오죠? 대리가 나오죠? 4번이 뭐죠? 무효와 취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무효는 2번을 얘기한다 생각하세요. 몇 번이요? 2번. 그럼 취소는? 3번. 3번이죠. 이게 뭐예요? 확정 무효고 이게 뭐예요? 그럼 1번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아니 1번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불확정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3번에 대리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대리 있죠? 자, 대리는 대리가 뭐죠 근데? 대리운전? 그건 아니겠죠? 민법상 대리는 뭐죠? 본인 갑이 바빠서 친한 친구들한테 뭐요? 내 일을 대신 부탁하죠. 사무처리 부탁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줍니다. 그럼 대리권 있을 때 우리가 있을 유자 유권 대리라고 해요. 대리권 있으면 뭐라고요? 유권 대리. 그럼 대리권 범위 내에서 가서 계약을 하죠. 갑의 대리인 을, 병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이지요. 그러면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됩니다. 미래 중개업자야. 미래에서 공부하고 있어. 야, 그래서 무슨 유효? 확정 유효입니다. 근데 혹시 대리권 없이 가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스토리 만들어낼게요. 갑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인데 본인 아버지께서 해외 여행 중이야. 근데 아들이 있는데 망나니 아들이 있어. 무슨 아들? 망나니 아들. 그 토지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자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의 뭐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대리권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저 가짜 위임장 만들어서 뭐야 대리권 있는 것처럼 꾸며서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쓸 리가 없겠죠.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토지가 어디로 가 있어? 병한테 넘어가 있어. 그죠? 이때 그 무권 대리,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1번으로 취급한다. 불, 확정 무효로 취급한다. 만약에 그 자식이 7대 독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대 독자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가서 그 무권 대리를, 예? 무권 대리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뭐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면 안 되겠지. 그들은 뭐예요? 인정해야 되겠지. 그걸 이제 법률용어로 추후로 인정한다. 불확정 무효를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이 한 그 계약을 가서 뭐 한다? 추후로 인정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됩니다. 귀하니까. 근데 자식이 30명이 있어. 그럼 아들 하나 없어 상관없죠. 그럼 나 그 계약 인정 못하겠다. 거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법정 무효가 됩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한테 책임 추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정상이 어디로 간다? 무권 대리는 효력이 몇 번? 1번. 유권 대리는? 아셨어요? 그러면 1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보라고 글자에서. 자, 의사표시 다음에 대리죠. 그죠? 그러면 대리권 존재하면 유권 대리고 대리권 없으면 무권 대리죠. 그러면 불확정면은 어디 나올 것이다? 그 대리에서 무권 대리에서 나올 것이다. 무권 대리인의 그 계약을 아버지께서 추로 인정하면 어디로 가고 확정 유로 가면 더 이상 진행 끝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불러서 뭐라 합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타르겠죠. 근데 자식이 뭐야? 마누 뭐예요? 취임 뭐 해버려요? 거절해서 뭐를 만들어요? 확정을 도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책임 문제는 상대방이 누구한테? 무권대 책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4번이 어디 있었어요? 확정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보고 대답하세요. 3편 채권 2장 계약 들어가서 정상적인 코스니까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퍼펙트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 퍼펙트 확정 유효가 되면 가벼 채권, 의뢰 채무, 의뢰 채권, 채무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무 불량 들어가서 계약을 끝나는 게 뭐다? 계약의 뭐다? 해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4번 됐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1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불확정면 어디 있어요? 1편 총치 5장 법률행위 거기 3번의 대리가 두 가지야. 무슨 대리하고?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가 있을 때 그 무권 대리가 무슨 무효다? 불확정 무효. 그 망나니 아들을 기억하세요. 뭘 가라고요?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그게 뭐다? 불확정 무효. 그러면 이제 취소가 뭐가 있을까? 취소. 취소는 그 맨 꼭대기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제 2장 있나? 예? 2장의 자연인이죠? 거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이 능력 위에 대개 미성년자를 기억하라. 뭘 하라? 미피피예요. 뭐라고? 미피피 딱 기억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의사표시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 혹시 이거 했을 거예요. 사기. 하고 뭐다? 이 세 가지가 뭐다? 취소. 그리고 나머지 건 전부 다 확정 무효. 무슨 무효? 그러니까 뭐하고 먹으려는 거야? 총칙은 불확정 무효하고 뭐야? 확정 무효하고 그 다음 뭐야? 불확정 유효. 그러면 총칙은 무슨 요건하고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 들어와서 효력 요건 들어와서 이거 찾는 거야. 1, 2, 3번 찾는 거야. 몇 번?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는 뭐다? 이게 아까 대리 들어가서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은 뭐고? 확정 무효고 3번은 뭐예요? 취소 사유죠? 무슨 사유? 자, 1번이 무슨 대리? 여기서 할게요. 무권 대리. 자, 1번이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고 2번은 무슨 무효? 확정 무효고요. 3번은 뭐죠? 불확정 유효. 불확정 유효죠. 불확정 유효는 세 가지. 뭐? 미피피하고 뭐다? 사기하고 뭐다? 착오. 나머지 전부 다 무슨 무효다?
그래서 총칙 비밀은 취소. 총칙은 공략할 때 어디다? 취소. 그럼 취소는 몇 번이죠? 유효인데 무슨 유효? 불확정 유효. 그럼 질문할게요. 해제는 계약 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퍼펙트 유효하죠? 네. 취소는? 계약 당시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무슨 자라는 것? 미, 성년자라는 사실. 두 번째, 뭐가 있다? 사기가 있다. 또는 뭐가 있다? 그러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할 거야. 별거 없어요. 을이 갑을 만약에 뭐하면? 사기쳤어. 사기를 계약 당시에 이 사람이 알 리가 없죠.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했을 거예요? 계약했겠지. 그러면 매매 계약도 하고 기분 좋게 뭐까지 했어요? 을한테 등기까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3편 채권 약정 약정해서 잔금 주고 등기도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를 알게 되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사기를 안 나는. 이 계약은 뭐예요? 성립했지만 이건 무슨 사유다? 뭐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취소 사유가 된다. 그럼 이쪽은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언제 사기를 쳤니? 난 사기 친 적이 없으니까 난 이 계약은 퍼펙트 뭐하다? 유효하니까 끝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갑이 사기, 이걸 법원에 소를 제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사기다라는 것을 소를 뭐해서? 제기해서 법원에서 네, 사기가 맞습니다. 사기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기가 잘 될까 안 될까? 입증이 굉장히 뭐예요? 어려워.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기다 그러면 이 계약을 뭐 하는 거고? 취소해서 없으면 되는 거고. 사기가 아니면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유효하게 되는 가능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쪽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고 퍼펙트 유효한 거다. 이쪽은 뭐다? 취소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 차고도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건을 뭐예요? 충족시켜서 법원에 뭐 제기해서? 소 제기해서 해야 돼요. 근데 미성년자 입증할 필요가 없지. 뭐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네? 주민증. 그럼 무효사유가 2번이 많을까? 3번이 많을까? 하나, 둘, 셋. 2번. 확정 무효가 많을까? 불확정 유효가 많을까? 2번이 많아. 확정 무효가 많아. 이게 많을 수밖에 없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적용하면 안 돼요. 왜? 불안전하게 하거든, 상대방을. 그래서 뭐가 많다? 확정 무효. 그럼 총칙은 가서 확정 무효보다도 뭘 정리하는 게 키워드다. 이걸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칙 비밀은 뭐다? 취소를 공략하는 것이고 채권법은 뭘 공략하는 거야? 그 해제를 공략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목 보세요. 해제가 법률행위 해제로 돼 있다. 맞을까 틀릴까? 아니 보고 대답해. 3편 채권 해제는 법률행위 해제다. 뭐의 해제? 계약의 해제.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네네. 계약의 해제죠? 네네. 취소는 글자가 뭐로 되어 있을까? 법률행위의 취소야. 글자 보고 대답하라는 얘기야. 계약의 취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를 몸동작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일방적 단독행위, 대립적 쌍방행위, 평행적 합동행위. 그러면 취소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단독행위를 하거나 쌍방행위를 하거나 합동행위를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의 적용 범위는 뭐다? 단독행위도 되고
쌍방행위도 되고 합동행위도 돼. 근데 해제는? 해제는? 단독행위의 해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의 해제란 말은 있어요? 합동의 해제란 말은 있어요? 글자 보고 대답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1편 총칙은 취소를 잡아야 되고 3편 채권은 뭐를 잡아야 돼요? 해제를 잡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비교하는 겁니다. 뭐하고 뭐? 그러니까 4번 밑에 들어가 있는 해제하고 3번에 들어가 있는 뭐다? 취소. 비교한 거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죠 이제? 불확정무효하고 무슨 무효? 확정무효. 확정무효는 낼 게 별로 없죠. 뭐 움직이지 않는데 내봐야 뻔한 거죠. 시험은 어느 걸 내는 거야? 아니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걸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다음 중 효력이 확정적이지 아니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 뭘 그런 얘기예요? 불확정 무효하고 불확정 유효를 고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예요? 3편 채권은 뭐다? 퍼펙트 유효할 때 끝내는 방법이 뭐고? 해제고. 이제 문제가 있는 게 1, 2, 3이죠. 불확정 무효는 어디 있어요? 그거 보고 대답해. 총칙 가서 법률행위 들어가서 거기 대리 있죠. 대리. 대리의 망나니 아들 무슨 대리? 무권 대리가 불확정 무효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무효, 확정 무효가 있고 3번 불확정 유효가 있잖아요. 취소 사유는 몇 가지 없습니다. 미피피. 그 다음 뭐요? 사기, 차고. 그 세 가지만 뭐고? 취소.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요? 무효.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책자, 이제 총칙.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있는 곳이 있겠죠? 네. 페이지 114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거기 맨 꼭대기 제목이 뭐 있어요? 1번부터 15번은 오른쪽 ABC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 그 공부하는 거예요. 1번부터 몇 번까지? 15번까지. 그럼 취소는 다 고를 수 있어 없어? 골라봐요. 취소가 어느 거예요? 2번. 응? 2번 행위 무능력 미피피 있죠? 그 다음 13번 차고 그 다음에 14번 사기 강박까지 15번까지 강박도 취소해요. 아셨어요? 그렇게 하고 연습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어디로 가는 과정? 확정 무효로 갈 때 어떻게 할 것이고 확정 유효로 갈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만 제대로 이해하면 총칙은 끝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3편 채권은 계약의 뭐다? 퍼펙트 할 때 끝내는 방법이 뭐다? 해제. 그럼 이제 3번, 2번, 1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총칙에서. 어디서? 총칙에서 뭐예요? 불확정 무효,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 확정 무효, 그 다음에 불확정 유는 뭐다? 세 가지 뭐예요? 미피피하고 뭐다? 차고, 사기, 강박. 그 총칙은 취소를 공략해서 내 것으로 빨리 만들어 놓으시고 계약법은 뭐다? 해제. 되세요? 비밀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총칙 비밀은 뭐다? 두 글자 취소. 3편 채권의 비밀은 해제. 4번하고 3번 얘기한 거죠. 확정 유효하고 뭐다? 불확정 유효. 당연히 불확정 무효는 당연히 검으로 올 것이다 그런 얘기. 네, 첫 번째 시간은 각 편의 비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물권법 비밀을 설명할 거예요. 네, 잠시 따다 놓겠습니다.